아무래도 심학교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. 더 신경 쓸 필요 없어. 어차피 마영이니 알아서 잘 할 테니까. 자식아, 뭔 짓입니까? 나! 내 딸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지. 네 놈이 쥐인 죄를 생각하면 얌전히 있었어야지. 나도 뚫린 입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알아. 용기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장님 찾아가서 고백을 해보든지. 네. 내가 못할 것 같아. 나 한다면 하는 놈이야. 당신이 마성재 조지한 죽음의 원인 제공을 한 건데 과연 그게 당신 딸한테 도움이 될까? 차라리 떳떳하게 고백하는 게 너 같은 놈한테 이렇게 놀아나는 것보다 나. 그럼 나랑 협상한 사실도 다 드러날 텐데 당신 딸이 그걸 이해해 줄까? 본질을 곁으로 봐야지. 당신이 고백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. 심청이가 배신자 조지안의 딸이라는 건 바뀌지 않으니까. 조지환 딸이 심청이었어? 휴먼 유전자 검사 센터?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한 거야? 잠깐, 그럼 조지환이 살아있다는 거야? 미주알 고주알 입방정 떨었나? 이혼천 인간 가득 그냥 불안불안한데. 그래, 얼굴만 보고 오자. 얼굴만. 어? 엄마 또 어디가? 요즘 왜 저렇게 수상해?